예, 벤틀리입니다. 107km, 1시간 30분 걸쳐서 남가자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주에서 코리온을 없어가지고 이천으로 왔어요. 이천에서 마포 경유해서 남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콜을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제가 10시 30분이니까 한 40분까지 좀 확인해서 콜을 한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콜 잡아서 제가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홈 근처 운정 라피아노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송산동 바로 이동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스케줄은 또 제가 홈 근처로 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오라고 하셔서 제가 부지런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홈 근처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운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피아노 도착했습니다. 38km 32분에 걸쳐서 모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제가 12시 이전이라서 서울역으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번 서울역으로 나가서 나가면 콜 한번 잡아보고요. 한 콜 정도, 아니면 두 콜 정도 더 타려고 합니다. 여기 깊은 데 오긴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광역을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세 번째 콜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강선마을입니다. 제가 서울역을 걸쳐서 강선마을까지 왔는데요. 특별히 일산으로 들어오는 콜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773번을 타고 복귀를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이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773번을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많이 업무를 하셨나요? 운행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오늘 월요일이다. 이게 콜이 많지 않았는데요. 일찍 또 떨어졌네요. 제가 아까 12시 전에 홈 근처에 왔기 때문에 한번 서울역을 나갔었습니다. 특별한 콜은 없고, 판교로 간다든지, 밑으로 가는 콜은 좀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오는 콜은 특별히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콜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